안녕하세요. 스타 만들기입니다. 오늘은 벨트 만드는 공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레자 원단을 3cm 간격으로 재단을 했습니다. 재단을 해서 한 4겹 정도로 이렇게 4겹 정도로 수작업입니다. 4겹 정도로 접어서 한꺼번에 4구멍을 칠 겁니다. 얘들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과정인데요. 자, 고정을 고정시킬수록 요거는 작업이 완결되면 또 뺄 겁니다. 얘들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호치키스를 사용했습니다. 호치키스를 사용하고, 그리고 구멍 위치를 원래 우리가 사서 사용했던 그 구멍 위치대로 하기 위해서 유성펜으로 이 구멍 위치를 체크했습니다. 이렇게 정중간에 중앙에 오도록 구멍 위치를 이렇게 점을 찍어서 준비를 하고, 그 다음에 이거를, 그 다음은 구멍을 뚫습니다. 펀칭이라고 합니다. 이거를 네 구멍 한꺼번에 이렇게 주피스 같은 건 이렇게 해서 찍습니다. 이렇게 작업 공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. 간단하지 않죠? 그래서 이렇게 구멍에 또 스냅 쳐야 되는데요. 스냅은 마무리해서 가지고 올라가서 스냅 치는 기계에 꽂아서 치는 거 다시 한번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.